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제가 지퍼백이랑 다이소랑 네, 다이소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이렇게 이거 위에 이것 가방도 샀어요. 이것도 다 여기 안에 있는 건다 1,000원이고요.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. 다 이게 1,000원이어서요. 일단 통영 지퍼백 40매고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다 DIY 할때 하고요. 통영 지퍼백 이거는 좀더 아까 전에 작은 거고요. 그럼 아까 40매고 이건 58매예요. 다 1,000원이에요. 그리고 이건 펜시 지퍼백 43개 있고요. 네. 펜시 지퍼백 56매 있고요. 이것도 펜시 지퍼백이고요. 43매예요. 이건 투명 지퍼백인데요. 이게 100매거든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왜 안 되지? 아, 테이프로 붙여져 있구나. 이게 제가 이게 무늬로 있는 걸로 살려 했거든요. 근데 무늬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좀 그랬어요. 빨리빨리 갖다 놓지. 네,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는 거고요. 되게 작아서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. 투명 지퍼백 좀 많이 샀어요. 제가 지퍼백이 완전 다 떨어져가지고 그다음에 둘다 펜시 지퍼백 이거 56매고요. 이거는 48매예요. 그리고 이 이쑤시개가 다 떨어졌어요. 거의 다. 네,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. 이렇게요. 1,000원이길래 한개 샀어요. 단면으로 됐고요. 위에는 동그랗고요. 밑에는 뾰족하고. 원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렇게 여기도 뾰족하고 여기도 뾰족하고. 네, 이런 건데. 이거하고는 좀 틀려요. 이거는 여기 위에가 이렇게. 이렇게. 다르죠? 꽤 깨끗하고 좋길래. 이거 샀어요. 이렇게 꽤 좋길래. 네, 이건 이렇게 됐고요. 네, 여기서 다이소 후기 마치겠습니다. 제가. 뭐지? DIY로 만들어서 카스에다가 할 거고요. 네. 카스로 할 거고. 제가 이제 뭐지? 좀못 찍을 것 같아요. 네.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. 그래서. 아무튼 별로 이렇게 막 많이 찍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네, 이렇게 지금까지 다이소 후기였고요. 제가 또 다이소나 알파를 가게 되면 알파를 제가 가가지고 뭘 살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아빠가 이제 천전도 다 떨어졌어요. 이렇게. 이제 천전도 사야 되고 필선도 이제 아빠가 사주기로 해서 그거 살때 같이 살려고요. 제가 그거 사면 또 올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